말씀드린 대로 오늘 소버린 원래 윤석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제가 이 대표님 보님 자료를 봤다 보니까 네. 오, 지난주 선진국 포럼 OECD에서 주최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컨퍼런스의 토론자로 참여하셨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 네, 이 OECD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컨퍼런스라는 게 열렸다는데 이게 네. 어떤 자리였고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셨나요? 네, 일단 OECD는 알고 계시죠.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 경제 포럼. 네, 예, 예. 네. 그래서 OECD에서 뭐 계속 여러 가지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번에 했었던 거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네. 그거를 어쨌든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센트럴 뱅크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을 하죠. 네네. 그래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정할 것이냐? 아니면은 또 이제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는 자리였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올해는 영국 정부, 그다음에 그 일본 정부 두 정부가 이제 주관을 했었고 민간 기업에서는 그 저희 회사랑 에센처가 초대를 받아서 패널에 참가했고요. 네. 제가 참여했던 패널은 그러니까 그 CBDC 그 CBDC 기술의 이제 최근 동향 그리고 그 설계 원칙 어떻게 이제 CBDC를 설계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참여 내용이었고요. 저희 패널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일본 중앙은행 뱅크 오브 재팬에서 굉장히 많이 오셨고요. 뭐 캄보디아 그 중앙은행 관련자 그다음에 패널 사회는 네덜란드 은행에 관련되셨던 분이 했었고 또 뭐 태국 중앙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했었고 그 민간 기업에서는 이제 저만 참여해서 네. 열심히 토론했죠. 멋지십니다. 네. 그 중앙은행들이 우리가 CBDC라 그러잖아요. 이 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네. 관심이 좀 상당히 많이 있나 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CBDC를 이제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제가 이제 그 패널 토론이나 이런 걸 참여해서 느꼈던 점은 소위 말하는 그 비트코인의 저주. 비트코인의 저주요? 그러니까 그 예, 예. 비트코인 기술이 원래 그 만들었던 목적이 사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든 목적이 다른데 어쨌든 그 이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게 뭐냐면 그 암호화폐에서 딱 주체를 바꿔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면 이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아닐까. 네. 또는 그 암호화폐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러면 그 블록체인 기술만 딱 떼서 그 뭐 엔터프라이즈 기업용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면 쉽게 될 것 같은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 블록체인 기술이나 암호화폐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많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사토시 나카모토라든가 사이버펑크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나키스트라고 그랬죠. 반정부주의자들이 그 여러 가지 뭐 중앙은행 그 국가가 갖고 있는 화폐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네. 이제 비트코인을 개발을 했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성공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기술적인 관점에서 그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 이런 거를 만들어내면서 그 중앙은행에 있는 많은 개발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오해를 한 거죠. 이 기술을 갖다 쓰면 될 거다. 그냥 우리도 네.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쓰면은 중앙은행이 네. 뭐 그러면 그게 이제 CBDC로 그냥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죠. 많은 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고 중앙은행에 있는 계신 분들도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중앙은행에서 하고 있었던 마인 파일럿 프로젝트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예. 블록체인 기반의 거의 프로젝트들은 제대로 되는 게 거의 없고 네. 사실상 그 진도를 제대로 나가고 있는 거는 블록체인을 전혀 안 썼던 중국의 그 디지털 위안 프로젝트죠. 그래서 중국의 디지털 위안 프로젝트는 처음에 보시면 DCEP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디지털 커런시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그러니까 디지털 커런시는 디지털 화폐라는 얘기고 네. 일렉트로닉 페이먼트라는 건 그냥 전자결제 시스템이죠. 네.
중국이 이제 알리페이라든가 위챗페이라든가 대규모로 서비스할 수 있는 이미 그 페이먼트 결제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와 유사하게 그냥 그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면 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전혀 쓰질 않았고. 아, 그런가요? 네. 디지털 위안화 그러면은 블록체인 기술 같은 거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중국 정부가 그냥 디지털로 찍어낸 위안화 이 정도인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 비트코인의 저주를 풀고자 이제 오늘 나오게 된. 비트코인의 저주라는 게 그러면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은 어떤 건가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나 이런 그 기술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많은 내용들 중에 예. 오류가 굉장히 많죠. 오류가 많다. 네. 그래서 뭐 일단 기초부터 하시면. 아, 예, 예. 슈카님은 블록체인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블록체인요? 네. 그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암호화 하려고 그 탈중앙화된 그 네. 기술 아닐까요? 서로 서로 이렇게 엮여서 서로가 서로 탈중앙화했고 암호화했다. 네. 둘 다 사실은 정확치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예를 들면은 이제 블록체인이란 거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예를 들면은 그 이제 블록에 들어가는 내용은 결제 내용이죠. 제가 네네. 슈카님한테 돈을 보냈다. 네. 라든가. 네네. 뭐 이런 그 결제 내용이 이제 블록에 들어가고 이전에 뭐 은행이나 이런 중앙화 방식에서는 중앙에 이제 믿을 수 있는 하나의 주체가 장부를 다 기록하는 건데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에서는 우리는 중앙에 그 사람을 믿을 수 없고 또 중앙에 모든 사람이 권력을 가져가는 거는 사실은 우리는 싫다.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거죠. 똑같은 네. 장부를. 그러면은 데이터를 교류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제가 암호화하면은 슈카님의 장부 작성할 때 어떻게 읽으시나요? 서로 교류한 거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썼다고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내줘야 되는데 암호화면은 네. 읽을 수가 없으시잖아요. 제가 거래 내역이랑 제가 쓴 거래 내역이랑 예. 슈카님이 쓴 거래 내역이랑 맞춰서 공통의 합의를 해서 공통의 예예. 장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블록체인 시스템이잖아요. 예예. 그럼 암호화를 안 하죠. 원본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는 게 블록체인 시스템입니다. 그러네요. 또 생각해 보니까 네. 암호화를 하면 못 읽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블록체인 시스템 보면은 거래 내역이 다 공개가 되는 거죠. 네. 제가 누구한테 보냈고 누가 얼마나 돈을 갖고 있지? 뭐 이런 거. 돈 많은 사람이 누구지? 네. 누구 거를 지갑을 해킹해야지 내가 돈을 많이 가져갈 수 있나? 이런 게 다 공개돼 있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제 암호화폐 시스템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 또 예를 들면은 블록이랑 블록체인 아까 그 탈중앙화를 말씀하셨죠. 네, 네. 그게 동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모든 거에는 음향이 존재를 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탈중앙화가 돼 있다고 보이죠. 근데 노드라는 개념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전 세계 이제 수많은 노드라는 건 이제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운영하기 위한 서버들이라고 볼 수 있죠. 노드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겉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노드가 존재하니까 탈중앙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동작상으로 보면 굉장히 중앙화되고 순차적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이죠. 그 뭐 예를 들면 이더리움을 얘기할 때 이게 월드 컴퓨터라든가 네. 이게 전체가 하나의 그 가상의 컴퓨터로 만들어져 갖고 그 거래 처리를 하나 하나씩 순차적으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성능 문제가 굉장히 큰데 하나 하나씩 순차적으로 하고 노드를 더 예를 들면 서버를 증설하거나 노드를 더 많이 넣으면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어차피 그 한 블록 타임 네. 이제 블록이나 그러니까 거래 단위죠. 거래 기록들의 이제 하나의 묶음. 블록들을 이제 하나씩 생성을 할 때 사실상 한 블록을 작성할 때는 딱 하나의 노드만이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전 세계에 뭐 수천 개가 있어도 한 블록타임에는 딱 하나만 작동을 네.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동작상으로는 완전히 중앙화된 시스템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다르네요.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오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 암호화폐 기술,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시스템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시스템하고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하고 그 동작하는 방식이라든가 그 법적인 문제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게 완전히 상반된 기술인데 그거를 그 블록체인 기술을 가져다가 쓰려고 그러니까 일단 성능이 너무너무 느린 거죠. 그렇죠. 뭐 비트코인도 뭐 실제 결제할 때 사용하려면은 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네. 그다음에 급행료 안 주면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네. 그리고 이거 자체도 이제 확률 게임이죠. 제가 보냈는데 이게 제대로 갈지 말지는 확률의 영역이죠. 아, 갈 수도 있고 확률인가요? 안 갈 수도 있고. 오. 그럼 중앙은행이 이거를 사용하 이런 기술을 사용하기가 사실상 어렵겠네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럼 중앙은행은 CBDC는 뭘로 만듭니까, 대표님?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과 완전히 다른 개념의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로 하지는 거죠. 아.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존의 블록체인은 쉽게 말하면 익명의 토큰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네. 그런데 익명의 토큰 기반, 예를 들면 어쨌든 그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중앙 정부의 어떤 추적이나 이런 거를 다 피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신원 정보를 하나도 안 집어넣죠. 그런데 은행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도 국가에서 사용하는 국가 화폐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거고 이거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금융의 기본적인 원칙은 자금 세탁이나 이런 거를 그 방지해 줘야 되죠. 네네. 익명성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자금 세탁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세금 탈세를 쉽게 할 수 있게 이제 나쁜 의미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똑같은 시스템을 여기다가 적용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 중앙은행 디지털 시스템을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면 여기에 그 불가능의 삼각정리라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불가능의 삼각정리요? 네. 예. 영어로는 impossibility trilemma. 네. 말만 들어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뭔가 말만 들어도 어려워 보이는데 불가능의 삼각정리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래서 어쨌든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국가화폐라고 얘기를 하죠. 중앙은행 네. 디지털화폐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면 중앙은행 혼자 화폐를 다 발행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것도 아닌가요? 네. 오, 오늘 어렵네요. 예예 말씀해 주시죠.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통화량이라고 아시죠? 네네. 통화량의 대부분의 경우는 상업은행에서 발행을 하는 거죠. 네. 중앙은행에서는 본원 통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금, 그거를 만들어내면 거기에 있는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보통 일반 상업은행들이 대출을 통해서 통화 승수를 만드는 거니까 네. 그게 통화 승수를 만드는 거니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한 90% 이상의 시중의 통화량, 시중의 화폐는 사실상 상업은행이 발행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통화량 뻥튀기를 시키죠, 은행이. 네. 계속 돌려서. 네. 예, 예. 그래서 디지털 국가화폐를 만들 때 뭐 이런 은행 시스템의 현재 구조라든가 법적인 체계를 완전히 싹 바꾸는 거는 너무 그런 극단적인 어프로치는 금융업계에서는 사실 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래서 기존에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하던 방식 그대로 디지털화만 하는 게 국가화폐 프로젝트죠. 그래서 뭐 디지털 위안화라든지 디지털 원화라든지 디지털 달러라든지 그런 프로젝트들이 다 그런 것들을 목표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네. 여기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은 이 불가능의 삼각정리를 풀어야 되고 깊은 계곡이라고 얘기할까요? 넓은 강이라고 얘기해요. 어쨌거나 세 가지의 계곡을 건너야 됩니다. 어떤 계곡이 있나요? 그래서 국가화폐를 만들 때 그 이상적인 목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좀 상반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익명성, 네. 개인의 정보 보호라든가 예. 이런 걸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국가화폐는
그 자금 세탁 방지라 이런 걸 하면 신원 인증을 바탕으로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신원 인증, 그다음에 개인 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그다음에 디지털화가 된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뭐 그 프로그래머블 머니라는 기능을 부여하고 싶어 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제가 아니면 그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준다. 이거를 주는데 뭐 음식을 사 먹거나 이런 데 좋은데 어디 가서 뭐 유흥업소에서 네네. 쓴다든가 이건 못하게 하거나 이런 조건을 걸거나 뭔가 스마트한 머니를 만들고 싶잖아요. 마치 이더리움처럼 뭔가 네. 계약을 붙이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네. 하고 싶어한다는 네.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왜냐하면은 디지털 시대가 되면 그 자동화하고 뭔가 이렇게 프로그래머하고 이런 예. 것들이 가능해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래머블 머니 그러면은 신원 인증, 그다음에가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 프로그래머블 머니 이 세 가지가 목표인데 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이루기는 어렵다는 거죠. 중앙정부가 제가 돈을 어디에 쓰는가까지 그렇게 뭐 프로그래머블을 하면서 조건까지 붙여가면서 주신다고 하면 조금 그런데요. 제가 그 돈을 뭐 택시를 타는지 아니면 네. 이 돈은 꼭 뭐 서울에서만 쓰세요 이렇게 프로그램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조건이면은 사실은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예. 이제 최근에 어쨌든 경제 시스템이라든가 이제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그 빈부차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그 새로운 화폐 정책, 새로운 화폐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 그 제가 패널에 참여했었던 일본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자를 좀 선별적으로 적용을 하고 싶어 합니다. 돈 많은 사람한테는 이자를 좀 많이 부여를 하고 그러면 저소득층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해갖고 아니 그러니까 이자를 주고 저소득층에서는 네, 이제 이자를 많이 주고 돈 많은 사람 이자 조금 주고 그냥 넣어놓으면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식으로요 돈이 예. 날라가게 순차적으로 네. 날라가게 만들고 예.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기능을 이용해서 빈부차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또 텍스도 마찬가지죠. 예. 중앙은행이 실제로 이런 CBDC 자기들 그 디지털 화폐에다가 이런 기능을 넣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나요? 그렇죠. 하고 있고 이제 그게 이제 폴리시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걸 하는 거고. 네. 그렇게 그 희망사항을 굉장히 그 뜬구름 잡는 희망사항들을 마구 만들면 그거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이제 저희 숙제죠. 근데 그렇게 화폐에다가 이런저런 기능을 많이 붙여버리면 네. 실제로 그 사용하는 사람들은 네.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컴퓨터가 하는 예. 거니까 예. 모르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예를 들면은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크레딧 카드를 그냥 긁지 그거가 뭐 제가 그 부가세를 얼마를 내는지 뭐 그런 거 계산하는 건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래도 제가 이자가 얼마 나오는지는 관심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긴 하죠. 그래도 왠지 생길 것 같은데 일단 정부는 그런 좀 디지털 화폐에다가 그런 목적을 좀 넣고 싶어 한다. 최근에 중앙 정부들이 네. 그러면은 이제 각국 정부가 사실은 그걸 만들면서도 우리 네. 비트코인이나 이 암호화폐에 관해서는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네. 약간 경쟁자로 생각해서 규제가 들어가는 건가요? 경쟁자죠. 그럼 실제로는 예. 그 최근에 이제 미중 간의 이제 패권 전쟁에서 두 번째 단계인 금융 전쟁, 네. 화폐 전쟁으로 가고 있죠. 네. 근데 저희가 우리나라나 뭐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크고 경제가 발달된 곳에서는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개발 국가들, 네.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 같은 국가에서는 저기 그 그래프를 여기 보시면. 차트가 있나요? 예. 네. 이게 그 온라인 마켓에서 거래되는 건데 이제 크립토 암호화폐를 이용한 온라인 거래 규모가 한 30% 정도 됩니다. 아, 저 빨간색 제일 위에 있는 게 아프리카인 거죠? 네. 예.
아프리카에서 그러면 온라인 결제 한 30%가 암호화폐로 이루어진다는 거는 국가 경제에 잡히지 않는 경제 규모, 지하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네 화폐가 못 믿으니까 저렇게 암호화폐로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도 하고 세금 탈세도 가능하죠. 세금 탈세.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면세죠. 암호화폐로 하면 자체 면세인 건가요? 그렇죠. <그쵸. 하면은? 웃음> 아무런 돈을 낼 필요가 없고. 네. 또 최근에 아시다시피 저희 잠깐만요. 다른 그래프를 또 보면 예를 들면 국가의 어떤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있을 경우에는 암호화폐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죠. 올라간다기보다 많이 사용을 한다. 네. 네. 경제 위기가 여기도 보시면 이거는 그 중동 지역 네. 그 암호화폐 사용량인데 여기 맨 앞에 빨간 걸로 보이는 게 터키입니다. 와. 거의 한 반. 사우디 같이 굉장히 돈 많은 나라들이랑 다 합쳤을 때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던 터키에서 거의 그 중동 지역 전체 암호화폐 사용량의 반 정도를 가져간다는 거는 어쨌든 문제가 뭐냐면 점점 그 경제 위기에 오니까 사용량이 더 안 느는 거죠. 뭐 들리는 얘기로는 한 25% 전체 인구의 4분의 1 부자들은 대부분 다 암호화폐로 거의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경험이 언제 있었냐면은 과거에 이제 2013년 4년 그때 그 사이프러스, 키프러스에 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은행에는 그 돈을 이제 못 찾게 만드니까 그 러시아 부자들이 많았었거든요. 다 암호화폐로 찾아갔죠. 네. 비트코인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그해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경제 위기가 왔거나 뭐 이랬을 때 암호화폐가 그 급등하는 경향을 보이죠. 어쨌든 그런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 뭐 특히 뭐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 국가 화폐가 거의 작동을 제대로 못하는 국가에서는 암호화폐 사용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전 세계에서 그 암호화폐 사용량이 제일 높은 국가들 순위를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라든지 러시아, 베네수엘라, 중국, 케냐 뭐 이런 국가 경제가 망가졌을 때는 그 예를 들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해서 인플레이션율이 5000%다. 네. 그러면은 연초에 짜장면 값이 만 원이었다. 그러면 연말에는 뭐 500만 원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50만 원, 500만 원 암호화폐를 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선진국이 많이 사용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니군요. 오히려 좀 화폐가 그쵸. 불안정한 저개발 국가들 예. 그리고 국제 송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뭐 그 필리핀에서 기존의 그 전통적인 금융망을 통해서 $50를 보낸다 그러면 그 중에 서비스 차지가 한 $20 정도 됩니다. 어 그렇게 많이 붙나요? 네. 와, 예, 예. 그러니까 가장 많이 붙는 게 맨날 그 은행 계좌나 이런 게 없으니까 네. 마지막에 돈을 받아서 현금으로 주는 거기서 인건비, 굉장히 사람 인건비 예, 예. 네, 거기서 굉장히 많이 떼가죠.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은 이런 그 C2C 그냥 일반 소비자에서 소비자 금융권들 은행들 간의 어떤 결제 그런 거 말고도 개인이 전 세계에 송금을 할 때 현재 필요로 하는 어떤 그 송금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특히 저개발 국가에서는 한 그 10%에서 한 많으면 한 30%까지 되고 왜냐하면 특히 돈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보내야 되잖아요 작은 금액 아니면은 고국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는 가족들이 네.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를 보내게 되니까 점점 그 경제가 어려운 데서 또 이 세금 탈루나 이런 거가 그 심화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조금 더 저개발 국가에서 많이 하는 경우가 네네. 있고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도 요즘에 달러 찍는 거 보면 무섭게 찍던데 이게 달러의 권위가 좀 약해진다고 생각을 하면 네. 사람들이 이렇게 암호화폐 쪽으로 관심을 쏠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중앙은행은 또 싫어할 것 같고요. 왠지 느낌에. 네. 그거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 네. 일단 그 달러는 기축 통화잖아요. 예예. 아까 하던 얘기를 조금 더 계속을 하면 예예. 그
달러 같은 경우 약간 여유가 있는 게 이 암호화폐 중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기존의 이제 법정화폐, 국가화폐, 예를 들면 달러가 있으면 달러를 담보로 해놓고 은행에다 계좌를 넣어놓고 그거를 1대1로 똑같은 네. 양을 발행한 그 암호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뭐 가장 유명한 게 뭐 US 달러, USD 테더, 테더라든가 유로 테더라든가 유로에 연동된 테더 네네. 아니면 뭐 달러에 연동된 테더라든가 USD 코인이라든가 굉장히 여러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달러죠. 그러니까 네, 달러죠. 초기에는 달러. 국제 송금이나 이런 거를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로 많이 보냈는데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이 변동량이 너무 심하니까 국제 송금이나 페이먼트로 쓰이기에는 개인과 개인 간 거래에서는 최근에는 대부분의 거래가 그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가는데 이 USD 테더나 이런 거는 결국은 달러인 거죠. 네네. 그냥 실물 경제에서나 이런 어둠의 경제에서나 양쪽 다 달러가 기축 통화로 쓰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유가 있다. 아직 네, 달러는 예예. 예. 네, 미국은 아직은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기축통화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이 가장 예, 강력하게 암호화폐를 견제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오,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일단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돈을 빼내갈 수 있으니까 절대 용납할 국가의 예. 부를 유출하는 거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고 그 돈 없고. 들고 미국에 부동산 사고 호주에다 네. 땅 사고 뭐 하와이에 땅 네. 사서 가고 싶은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건 예. 절대 용납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전 세계 기축 통화에 도전을 하고 있죠. 네. 근데 기축 통화에 두 가지 기능이 있죠. 기축 통화가 되려면 뭐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기축 통화는 뭐 가장 중심이 되는 통화죠.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예, 예. 네. 그게 이제 정확하게 다시 말 조금 더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예. 의미를 갖게 되나요? 좀 더 기술적으로요? 네. 아니면은 일단 기축 통화라는 용어 자체가 예, 예. 뭔가 기본적으로 축적하다. 네. 그 국가 화폐는 왜 가치를 갖는 건가요? 우리 국가가 보증하는 신용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보증하는 신용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국가 믿고 가는 거죠. 네. 아닙니까? 네, 맞는 예. 얘기인데 예, 예. 그 조금 더 좁게 해석을 하면 가장 그 이제 국가의 이제 미래에 뭐 그 수출을 하든가 이런 수입이 날 거고 세금도 많이 들어와서 네네. 이런 아니면 뭐 자원 부국이면 자원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네. 그 나라 화폐를 갖고 있으면 뭐 떼진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좁은 의미로는 외환 보유고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위기가 예. 왔었던 거는 외환 보유고죠. 예예. 그래서 국가가 자국의 화폐를 보증하기 위해서 화폐의 가치를 보증하기 위해서 그 보관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통화를 기축 통화라고 그러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예. 그게 달러가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예. 그것만 근데 기축 통화는 또 하나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뭔가요? 국제 송금. 아, 송금을 할 때 기준값이 되거나 그걸로 송금을 할 때 달러를 송금하거나 예, 예. 거래할 때 예, 예. 예. 옛날에 제가 그 해외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나라로 보내려는데 무조건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왜 그냥 그 나라 화폐로 해서 보내면 안 되고 네, 안 되죠. 그게 예. 그 기축 통화가 이제 국제 결제 통화. 저희 아마존에서 뭐 하나 살려고 그래도 달러로 사더라고요. 네. 다 바꿔야 되고 두 가지 역할을 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달러의 역사에서 간단히 보시면 처음에는 달러가 그냥 이런 피앗 불태환. 네. 아무런 담보도 없고 그냥 막가파 통화는 아니었죠. 처음에는 금으로 금태환 통화였죠. 예, 예. 그러다가 지금 불태환 아무거랑도 예. 연동을 안 하는 거가 됐는데 그래서 그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나는 더 이상 이제 달러랑 금이랑 교환 안 할 거야 예. 하고 한 게 그 다음에 뭐였어요? 그 페트로 달러 해서 그러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오일을 교환을 하자. 그래서 오일을 살 때는 무조건 달러로만 사야 돼. 네네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는 국가의 화폐를 보증하기 위한 기축통화 역할이었죠. 네. 그러니까 금을
미국이 거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돈을 엄청 벌었으니까. 대표님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서. 아 그런가요? 반도 안 온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뭐 다시 한번 모시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떤 그런 기초통화 역할을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러면은 그래. 각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네. 뭔가 그런 거를 대체하고자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옆에서 보면 네. 그러면 중앙은행이 이 암호화폐를 좀 이렇게 탄압을 한다거나 중국처럼 네.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반대로 암호화폐가 오히려 걔들이 이렇게 마구 발행하면은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아니면 또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저렇게 발권력이나 자신들의 신용을 못 믿고 나오는 암호화폐들을 좀 배제하고 자기들 디지털 화폐로 사용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냐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스위프트 시스템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료도 굉장히 비싸고 비효율적이고 네네. 굉장히 느리고 아프리카 같은 국가나 가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네. 3박 4일 뭐 한 일주일 뭐 언제 갈지 몰라요. 그리고 근데 그 지금 암호화폐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서 치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국가 입장에서는 좀 그 제대로 된 그 좀 더 효율적이고 싸고 잘 보낼 수 있는 그 국제 통화 형태의 디지털 화폐를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되고요. 네. 그쪽이 가장 지금 경쟁이 치열한 분야죠. 그래서 국제 송금 거래를 어떻게 그 디지털 화폐 기술로 할 것이냐. 그거가 이제 하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은 뭐 스웨덴 같은 경우나 뭐 중국도 마찬가지죠. 거의 현금을 안 쓰니까 네. 어차피 현금을 안 쓰면 조금 이제 저소득층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대표님 그 마지막으로 아까 중앙은행이 네. 처음에 시작할 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네.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추세가 그럼 쭉 이어질까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예 그 아까 말씀하신 세 개의 강, 세 개의 네. 계곡을 건넌 그 신원 인증 기반의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들이 개발이 됐고 신원 인증 기반에 네. 예. 이거를 하게 되면 그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가능해지죠. 네. 그래서 암호화폐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게 그 자산에 대한 소유권 들어보셨죠? 비트코인의 그 패스워드를 잊어버려서 돈 다 날라가 누구 건지도 모르고 예. 똑같은 거를 제가 열심히 일해 갖고 평생 모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패스워드 안 돼서 내 재산이 다 날라가 뭐 이런 거를 디지털 화폐로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대신 그 아이덴티티 기반으로 하게 되면 패스워드를 잊어버려도 그 은행이나 뭐 어쨌든 시스템을 통해 갖고 신원 확인을 하고 다시 그 증명이 되면 그 프라이빗 키를 리셋을 할 수가 있죠. 자기 그 전자 서명을 그 송금을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새로운 거가 되고 그래서 그 단순하게 이제 디지털 화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디지털 자산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제 NFT라든지 그다음 이제 메타버스 제가 그 캐릭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캐를 만들었는데 네. 어느 날 패스워드를 잊어버려서 나의 그 부가 캐릭터가 날라갔어. 영원히 소유권을 잊어버렸어. 예. NFT 아트를 샀는데 나의 소유권이 영원히 날라갔어.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시스템이죠. 네. 그래서 그 신원 인증 기반의 블록체인 시스템이 되면 블록체인으로 하는 이제 그 명확한 증명 플러스 그 소유권에 대한 그 안전한 보증 뭐 이런 것까지 다 SSC 그 자산이 다 날라가지 않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각국 중앙은행이 그런 문제를 해결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의 저주를 풀고 있는 비트코인이 그 기존의 저주. 시스템 갖고는 안 되니까 완전히 새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 갖고 신원 인증 기반으로 만들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 비트코인의 저주를 푼 국가들이 몇 개가 나오고 아마 그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디지털 화폐가 보편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말씀만 들어보면 왠지 좀 우리를
뭔가 일거수일 투족을 통제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그 시스템을 만들려는 이유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그 결제 시스템 갖고 하는 게 가장 좋죠. 네. 근데 블록체인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은 이제 유럽의 국가들이든가 미국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프라이버시하고 프로그래머블 화폐, 네. 프로그램 가능한 화폐의 딜레마를 풀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들으면 들을수록 늪에 빠지는 느낌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상 여기까지 듣고요. 제가 뭐 다음에 다시 한번 예. 좀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 부에서는 이제 소버린 원래 윤석구 대표님과 우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와 이제 비트코인의 또 저주 그리고 삼각 딜레마 아 정말 들으면서도 어지러운 내용을 들었는데요. 예, 윤석구 대표님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마 멀지 않은 미래에 마치 우리도 중국처럼 디지털 원화, 뭐 디지털 달러화를 보게 될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OECD에서 실제로 이제 컨퍼런스가 있었다고 하고 우리 대표님이 참가해서 이런저런 기술적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근처에 등장을 한다면은 지금 비트코인의 저주라고 표현하셨는데 비트코인이 보여주는 모습을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넘는 어떤 보완하는 모습의 화폐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광고 보시고 3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미국 주식 일치사 장우석 본부장님과 미국 주식 테슬라 좀 달라. 테슬라 얘기 나온지 모르겠네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